요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또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요리 하고 싶어. 너무 맛있어. 각종 약들 한약이 많네요. 장을 좀 보내야겠는데. 서우가 얼음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렇게 반찬도 해먹고 하다 보니까 식재료를 장을 받아도 금방 뚝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장본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냉장고가 비어가네요. 저도 이제 서우에게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선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도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제가 비록 요알못이었지만 둘째도 태어나니까 더욱더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도 제가 최근에 장을 보러 자주 가고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신선한 재료를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꿀팁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방문할 직거래 장터는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장터라서 더욱더 신선한 재료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농산물 직거래법 제9조의 근거에서 좀 어려운 말이죠? 좋은 취지로 이런 장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주변 대형마트를 이용해도 되는데 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야 할까요? 직거래 장터를 가는 이유는 직접 생산농가가 재배한 농산물을 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농의 소득층들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사실 여러 가지 유통 과정에 거치다 보면 이 생산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고 소비자도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유통관계를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이 지역 장터가 되게 좋은 취지이라고 느낀 게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세농이신 분들도 있고 고령인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고령농가나 영세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직접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내 눈으로 보면서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직거래 장터를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전국에 무려 31개 직거래 장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집에서 가까운 직거래 장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과천 바로마켓, 바로마켓 오창미래지점, 바로마켓 경북점이 우수마켓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점으로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관광상품과 연계된 직거래 장터도 추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가족분들하고 여행 가셔서 특히 아이들하고 여행 가셔서 직거래 장터에 가서 신선한 우리 농산물들도 구경하고 시장 보는 법도 배우고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재미를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거래 장터로 출발해볼까요? 이렇게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가볼까요? 나중에 서우랑도 놀러와서 시장 체험도 보고 또 다양한 농산물도 가르쳐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시장에서는 현금만 드는 경우가 많은데 2,000원을 사도 카드도 다 되고 그리고 또 주실 때마다 플라스틱 얹어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장도 봤으니까 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이제 장을 봐온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간장을 넣지 않고 서우도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불고기 요리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과일들을 먼저 잘라서 양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진짜 재료들이 너무 신선하다. 썰어주고 키위가 있으신 분들은 키위를 넣어줘도 좋고요. 저는 일단 사과랑 배만 넣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얘 갈아줄게요. 야채도 서우가 먹기 좋은 크기로. 주시고 서우가 이제는 고기도 어느 정도 잘 씹을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제가 바쁘기 때문에 주로 서우 반찬은 서우를 돌봐주시는 시터 이모님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서우한테 해주고 싶은 밥이 있을 때나 주말 같은 때는 요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꿀잼이님들 저 기억하시나요? 라면밖에 못 끓였었는데 요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또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건 대충 먹어도 우리 아기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요리가 들었어요. 아직 물론 잘하진 못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정말 일취월장한 수준입니다. 다진 고기를 볼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이 정도? 그리고 각종 야채들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잘 버무린 고기를 냉장고에 3, 4시간 숙성해줍니다. 쉽죠? 자, 엄마가 고기 맛있게 해줄게. 먹어봐. 10분 동안요. 자, 서우 맘마 먹자. 아, 해보세요. 아, 잘 먹네. 네, 오늘은 이렇게 직거래 장터에 들려서 좋은 식재료들을 또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신선한 재료들로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줬더니 남편도 잘 먹고 서우도 잘 먹고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이왕이면 아이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식재료도 하나하나 내 눈으로 꼼꼼히 보고 생산자와 직거래한 농산물을 사니까 더 신뢰가 가고 좋았어요. 거기에다 그냥 소비자만 좋은 게 아니라 생산자의 농가 수입 증대와 또 지역 농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왠지 이렇게 장만 봤을 뿐인데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네요. 좋은 취지로 열리고 있는 직거래 장터니까요. 조국 31개 직거래 장터 꼭 검색해보셔서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고요. 좋은 취지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최이로그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드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서우도 뭐 할 거야? 이거 입을 거야. 서우도 이거 앞치마 입을 거야? 서우도 입혀줄까? 응. 앞치마 입었다. 서우도 요리하고 싶어. 서우도 요리하고 싶어? 응.